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루입니다. 자, 오늘 게임주 또 특징적으로 좋은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뭐,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부분이었는데, 저도 오늘 방송을 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뭐, 위믹스. 우리가 지난주에 게임주 관련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었는데, 그때만 해도 가격이 8,000원대였는데, 지금 오늘 18,000원대를 돌파하는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위믹스 코인이었고요. 거기에 위메이드도 다시 한번 더 강한 상승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게임주들이 왜 이렇게 큰 상승을 보일까? 뭐두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하나는 NFT에 대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바로 이제 P2E에 대한 개념이었는데, 그 내용을 이제 지난 시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회사들이 보여주었던 이 위메이드, 위메이드에 대한 사업 모델이 과연 힘든 걸까라를 우리가 한번 의구심을 보면서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죠. 큰 개념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결국 이제 게임상에서에 대한 이런 채굴을 한 단위를 하나의 물건을 위믹스라는 코인으로 바꾸는 거고, 그 위믹스라는 코인으로 가상화폐를 거래를 할수 있는 개념이 되는 거죠. 쉽게 게임상에서 얻은 아이템을 가지고 그것을 가상화폐로 바꿔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제 동시 접속자 수가 130만 명, 그 서버에 대한 개설 수가 8월 26일 날 11개에서 지금 현재 201개로 엄청나게 크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뭐 접속이 잘안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답니다. 자, 위메이드가 원래 이렇게 유명한 회사였냐? 그건 아니었거든요. 거기에 발맞춰서 오늘 이제 보라코인이라는 것이 이번 카카오 게임즈와 함께 크게 또 현재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현재만 80%가 급등을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라코인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가상화폐에 대한 역할을 하면서 카카오 게임즈가 글로벌 서버를 진출했을 때 그에 따른 우리가 P2E에 대한 개념으로 보라 코인과에 대한 제휴를 맺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현재 급등을 하고 있고, 위믹스 코인 관련주 그리고 보라 코인 관련주를 한번 같이 알아보겠는데요. 자, 왜 이런 게임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장은 이런 열광을 할까라는 부분입니다. 자, 세대별 경기 체감 경제 고통 지수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자, 요거는 이제 경제 활동 인구 조사와 가계 동향 조사, 그리고 소비자 물가 조사가 함께 합쳐져서 우리가 이제 세대별 체감 경제 고통 지수를 나타내게 되는데, 가장 크게 고통을 받고 있는 연령대가 15세에서 29세 연령대고요. 그다음에 이제 60세, 69세가 되겠고, 그렇게 밑으로 갑니다. 결국 이제 생산을 하지 못하는 세대들, 생산을 상대적으로 적게 하고 있는 세대들이 현재는 상당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은 결국 청년 실업률과도 상당히 밀접한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그리고 그 코로나 이후에도 현재는 인플레이션 또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할 정도로 경기가 부진한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적인 부분이 지금 현재는 부각되고 있는 양상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게임을 하면서 일정 부분이나마 조금이나마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현재 이런 P2E에 대한 개념이 크게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게임사들 입장에서는 이거 가상화폐와 항상 연결만 되면 이렇게 급등 나오고, NFT 한다고만 얘기해도 급등이 나오니까, 그렇다고 해서 위메이드에 대한 사업 모델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우리가 게임을 할 때는 저 회사분 잘 나갔는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큰 급등세를 불러오고 있다, 뭐 그렇게 볼수 있고요. 또한 가지 이유는 바로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인데, 자, 인플레이션이 오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화폐에 대한 가치가 낮아지고 대신 물가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 하고요. 인플레이션에서 경기가 부진하고 고용이 부진할 때 우리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현재는 테이퍼링이 진행되기 전이고요. 그리고 이제 산업재에 대한 가격이 대부분 올랐고,
거기 원자재에 대한 가격도 엄청난 상승을 지금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화폐에 대한 가치가 많이 낮아졌다는 거죠. 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산업재라든지 원자재에 대한 가격 폭등이라든지 경기에 대한 부진과 고용에 대한 부진이 상호적으로 겹치면서 지금 우리가 다른 서비스 업종 쪽에 아까 원자재에 대한 가격에 영향을 받지 않는 섹터군에 대해서 수급 쏠림화가 나타나면서 이런 게임주에 대한 상승이 훨씬 더또 높게 형성되고 있고 현실을 도피하고자 하는 가상현실, 가상세계, 가상화폐에 대한 부분이 현재는 상당한 시장에서 트레이드가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보라코인, 카카오게임즈와 엮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보라코인 관련주와 이믹스코인 관련주를 같이 보면 자, 보라코인 관련주로 볼수 있는 것이 이제 카카오게임즈와 넵튠 같은 기업들이 될수 있고요. 자, 위믹스코인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 조이시티, 그 NHN, 위메이드 같은 기업들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P2E, 플레이투언 시장에 진출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이제 NC소프트이기 때문에 NC소프트 같은 기업들도 하반기에 대한 경직성이 상당 부분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펄슨도 판단할 수 있고 P2E, 플레이투원 시장에 진출을 고민하고 있는 기업으로 나타났던 것이 펄어비스와 데브시터즈, 그리고 컴투스 같은 기업들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펄어비스도 다시 한번 더 신고가를 가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공부했던 것이 우리가 이런 P2E 시장에 진출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요소들을 공부했는데요.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제가 전 방송사에서 수익률 1등을 찍고 현재 이제 한국경제TV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NFT라든지 P2E에 대한 개념 미리 선점을 해서 최근에도 좋은 수익률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